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시작합니까? 생활 영어. 아니요. 시작. 엄마한테 배우는 생활 영어. 아, 이게 시그널이요. 알았어? 이게 우리 상징이야, 시그널. 9시 뉴스 엄마 빵빵빵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시그널이라고 그래. 우리 엄마한테 배우는 생활 영어는 어짜가 미냐래냐? 미 정도 올라가 위에 생활량 와 그러면 한 미나 자, 오늘 몇 번째? 오늘이요? 잘하지 바닷속 교재는 다 받았어 바닷속 교재요? 오늘 여섯 바닷속 교재? 그 어디 있었는데? 바닷속 이제 말다가 장난하기 시작한다 저 말로 누구요? 저렇게 하면 말 든다고 또 따라 하는데요 또 저렇게 하면 말 들어 바닷속이 어디 있어요? 바닷속 교재 앵추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거지 바닷속 교재 바닷속 교재 받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인데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거 좀 기억하냐? 나왔는데 남니나 스튜어디스 때문에 에어폴 이름이 생각 안 나? 에어플레인 다음에 뭐요? 에어플레인 역 여권이 패스 아 여권 말고 스튜어디스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뭐예요? 그 다음 생각나 에어플레인 스튜어디스야? 더 챔프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 챔프가 여기 있다라는 말인데 뭐요? 아니 쟤도 뭔 말 너는 뭐야? 플라이트 어텐던 야 승무원 뭐냐 비행기 승무원 플라이트 어텐던 아니 너 뭐요? 쟤 몰라 너 플라이트 어텐던? 그러면 안 되지 뭐 아 그렇구나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플레이트 어텐던 나는 어차피 희망이 비행기하고 도움을 준 사람 한 번은 되지 않나? 나는 어차피 희망이 그냥 누나가 플레이트 어텐던이라는데요? 나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나는데 플레이트 어텐던이라고 누나가 그랬어요 그런가? 맞아요? 네 맞아요 플레이트 어텐던 어 그래서 쟤는 기억했네 아니 저 누나가 말해가지고 저게 들은 거예요 플레이트 어텐던 아니 플라이트 어텐던 플라이트 어텐던 플라이트 어텐던 나도 기억해야 돼 나는 개망신이요 영어식 공부만 되면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땡큐 스승이 날 전화했어? 네 저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잖아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안 했나? 전화번호가 뭔지를 전화번호는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시급한 게 전화번호 영어 선생님한테는 안 하지?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니까 근데 그것도 알고는 넘어가자 스승이 날 인사 안 했어 그치?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자 40분간 시작 그동안 내가 뭘 가르쳤는지 나도 까먹었거든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그냥 오늘은 새 책을 내가 나눠줬잖아 네 이게 사실 이야기 내용은 윤서 수준 이야기 내용은 근데 영어의 내용은 이렇게 수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항상 뭐지 한국말을 6학년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윤서랑 얘기할 때는 윤서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고 어른들 얘기는 또 어른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쉬운 영어, 어려운 영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 페이지를 펴줘. 첫 장을 넘기고 첫 장. 여기 그건 나중에 할 거야. 하여튼 앵무새 그냥 따라해도 돼. 할 말 없으면. 일단은 끝까지 한번 쭉 읽을 거야. 네. 내가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크게 따라해줘. 진짜로 따라하기. 알겠지? 네. 형규는 내가 걱정 안 하고 따라할 거를. 운경아! 크게 따라해줘야 돼. 잘 보고 따라해. 큰 소리로. 네 소리가 제일 크게. 운경이 말이야. 제일 크게 한다고 마음먹고 하라고. 자, 이거 그림을 보면 뭐야? 그림? 토끼들. 버니들. 토끼를 영어로? 버니. 아, 버니 맞아요. 버니도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래빗. 래빗 맞아. 래빗. 다시 발음. 랩이 아니지. 아 진짜 너무나 자세히 듣지도 못했어요. 잠깐만. 다시 시작. 이게 미소가 마음에 드는 게 내가 다시 하라고 하면 아 내가 알 발음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꼬았어.
자, R의 발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알 발음은 L 발음, L 발음 어떻게? 그래, 희원이 맞았어. 혓바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일 수 있게. L, love, love 해봐. Love, 오케이. 희원이, 은경이, 은경이 혓바닥이 안 보였어. 약간 보이게. Love, 오케이. 자 이제 토끼는 R이잖아. R A B B I T, rabbit, rabbit. Rabbit. 혀가 어느 곳에서도 닿지 말아야 돼. 그 중간에 붕 떠야 돼. 그리고 입술을 좀 더 내.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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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니까 이상한 사람들. Bunny or rabbit.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토끼야. 주인공이 토끼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나중에 좀 내가 물어볼 거야. 일단 얘 이름이 올레야? 아니야. 이야기를 읽어봐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첫 문장. 첫 문장. The way he walks. The way he walks is sort of strange. Is sort of strange. 좀 더 크게. 오케이.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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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쭉 읽어갈게. 내용이 뭔지 파악 먼저 해. The way he walks is sort of strange. The way he walks is sort of strange. Strange, okay. 그 다음 페이지. The way he talks is funny. The way he talks is funny. 은경아, 나 은경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시작. 요쪽 페이지. 시작. 내가 할게. 따라해줘. 응? The way he talks. The way he talks is funny. 오, 잘하잖아. Funniest comedian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Good night. Good night. He sings out every day. He sings out every day. 미소만 다시 해볼까? 시작. He sings out every day. He sings out every day. Just as the sun come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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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Good night. He sings out every day. Just as the sun comes up. 희원아, just as the sun comes up. 희원이를 목소리만 크게 내면 돼. 다 잘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He pours his juice into his bowl. His cornflakes in his cup. Cornflake. 들어봤나? Cornflake. 우리 cornflake 하는 거. Cornflake 안 먹어봤어? 아, cereal. Cereal. His cornflakes in his cup. His cornflakes in his cup. Okay, 다음 페이지. 그림도 봐봐. 양말을 뒤에. 지금 그림 좀 먼저 봐볼까? 양말을 뒤에 신고 장갑을 바른다. 발에 신었어. 이상하네. Jack wears his sweater inside out. Jack wears his sweater inside out. J 발음 우리 어떻게 했지? 입술 나오는 발음 J 발음. Jack. A 발음 턱을 쫙 벌려서 에 해줘. Jack. Jack wears. Jack wears. Jack wears. Jack wears. Jack wears. His sweater. His sweater. Inside out. Inside out. What is a sweater? Sweater? I don't know. 우리 세탁. 스웨터라고 얘기 들어본 적 없나? It's kind of like cardigan. 근데 let's look at the picture. His sweater. What can you see? His sweater. 바느질. 바느질이 밖으로 나왔어. 뒤집어 입었다. 그렇지. 자, 내가 지금
그 영어 표현하고 그림하고 매치를 해가면서 읽어봐봐 무슨 뜻인지. 네. 그다음 페이지. His socks go on his ears. His socks. His socks go on his ears. Not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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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otally different means. Socks and socks. It socks 하면 재수없다는 말이 맞고. Socks. 양말. His socks go on his ears. His socks go on his ears. Of course. Of course. He can't hear much that way. He can't hear much that way. 자, 봐봐. 그 그림 봐볼까? 그림 바니 그림. 다음 페이지 안 펴겠어. 아, 다음 페이지 나갔어.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다음 이건 그림은 누구일 것 같아? Mom. His mom. Bonnie's mom. Or Jack's mom. Jack's mom. It drives his mom to tears. It drives his mom to tears. It drives. It drives his mom. His mom to tears. To tears. 그림은 뭐 하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지. 왜 울까? 너무 정신이. 사이코패스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치 걱정되겠지 자 그다음 페이지 go to town go to town tears 뜻이 imagine look at the picture tears를 한번 상상 무슨 뜻인지 그림하고 매치 봤을 슬퍼하는 것보다는 여기 얼굴에 뭔가 보이잖아 눈물 울었어. 그럼 울다. 소찬이의 티얼스도 울다. 티얼가 울다, 찢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우는 거지. 속이 상해서. 미소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 저 뒤에 가서 울고 막 그때 운 거야. 저희 아빠. 그 다음 페이지. Go to town. Go to town. And buy some oats. And buy some oats. His mother said one day. His mother said one day. His mother said one day. One day. Okay. Next page. 자. 이따가 뜻 할 거야. 이따가 뜻 할 거야. What else is there to say? What else is there to say? What else? What else is there? Is there to say? To say. What else is there to say? What else is there to say? There to say. 빨리 okay. 자 여기까지 챕터 1까지만 하고 가보자. 자 이제 무슨 내용인 것 같아? 우리가 내가 반대로 하는. 내가 뜻을 많이 안 알려줬어. 근데 우리는 읽고 그림이랑 매치를 해가면서 좀 봤잖아. 형규야 무슨 내용인 것 같아? 글쎄요. 버니가. 버니가. 학교 가나? 학교 가나? 희원아. 일상생활 이야기. 네. 일상생활 이야기인데 희원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 왜 여기 KT가 안 써있지? 일상생활 뭐? 소리. 반대로 항상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항상 반대로 하는. 밥 먹고. 아니 다른 친구들이 앞으로 가면 얘는 뒤로 가고 헬로라고 하면 거꾸로 올래. 맞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바니의 이름은 뭐야? 잭. 잭. 아까 우리 발음 연습했지. 헬로. 거꾸로 올래네. 그렇지. 처음부터 이제 뜻을 보자. 자, 다시 읽을게. 내가 읽으면 무조건 따라해줘. 큰 소리로. The way he walks. The way he walks. It serves strange. It serves strange. 자, 그러면 walk. Walk. 걷다. 걷다. The way he walks. The way he walks. The way he walks. 무슨 뜻일까? 걷는 방향. 걷는 방향이 다. 방향? 또는 방법? 걷는 방법. 걷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한국말로 좀 더 쉽게 걸음걸이. 아, 걸음걸이가 is sort of strange.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수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어떻게 걷는 걸까? 뒤로. sort가 종류라는 뜻이 되는데 is sort of라고 하면 약간 어느 정도 strange. strange 이상하다 뜻이 돼. strange. 그럼 걸음걸이가 이상해. 어떤 식으로 이상할까?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해 봐. 아, 백으로 간다. 다른 토끼들 어디로 가? 앞으로. 이쪽으로 가지. 얘 어디로 가? 뒤로. 뒤로 가지. 뒤로 가면서 다른 토끼들이 hello 하는데 올레. 얘 dragon 올레 하는 거지. 진짜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올레. 하는 거지. 와, 대박. 왜 거꾸로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간 거꾸로 해. 다른 친구들 학교를 다 학교 방향으로 가는데 얘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 뒤로 걷고 있는 아, 뒤로 걷는 건가? 그럴 수도 있네. 뒤로 걷는 거야. 앞으로 안 보고. 그래서 hello 하면은 올레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the way he talks. The way he talks. The way he walks. The way he walks. 이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은경아? The way he walks를 우리말로 하면은 걸음걸이. 그렇지, 걸음걸이. 그러면 the way he talks. The way he talks. Talk 뜻이 뭐지? 말하다. 말하다. 그럼 the way he talks는 무슨 뜻일까? 말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조금 더 한국말처럼 얘기하면 말투. 말투. 말하는 방법이니까 말투. 걔 말투가 이상해. 그럴 수 있잖아. 걔 걸음걸이가 이상해. 근데 말투가 is funny. It's funny. 재밌다. 재밌다. 혹은 말투가 재밌다 이거보다 말투가 조금 웃기다. 웃겨. 웃기다. 말투도 웃겨. 말투가 어땠어? 아까 hello 하는데 ole. ole 하는 것처럼 말도 거꾸로 한다는 거지.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웃는 게 마음에 들어 라는 거를 우리 the way he walks or the way he talks 하는 것처럼 웃는 거 웃는 게 he smile. the way he smile or the way he laugh 그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말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the way he talks 하는 거고 춤추는 게 마음에 들어. EXID의 춤추는 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the way he dance. EXID is not he. EXID is girls. They. The way they. They. 춤추는 거. Dancing. Dancing. The way or the way they dance. The way. They dance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나는 현규의 춤추는 게 마음에 들어. 소리가 영어로 말해볼래? The way he dancing. Dances. Dancing. Dance. I like 마음에 드는 거지. I like 현규 the way he dances.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 내 말, 내가 이렇게 계속 영어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 다음 페이지. Good night. Good night. He sings out every day. He sings out every day. Just as the sun comes up. Just as the sun comes up. 우리 아침 인사가 영어로 뭐였지? Hello. 뭐 아니라.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이지. 자, 해가 뜰 때는 아침이야, 저녁이야? 아침. 아침에는 뭘 해야 돼? 아침 인사로? Good morning. Good morning 해야 되는데 얘가 Good 지금 뭐라고 night. 했다가 Good night 했다는 거야. 해가 뜰 때는 Good morning이지. 밤새 잘 잤냐고. 해가 뜰 때 잔다는 거. He sings out every day. Good night. He sings out every day. 그는 그러니까 걔가 매일 Good night을 외친대. 어떨 때 just as the sun comes up. 해가 막 뜨자마자 sun 해지 comes up 해가 떠오를 때 하는 인사는 good morning인데 얘는 good night이라고 항상 반대로 거꾸로 한다는 거지. 그다음 페이지. 그럼 주스를 그 자 우리가 주스는 보통 어디에 부어? 컵. 콤프레이크는 어디에 따라서 우리는? Bowl. 그 좀 넓은 그릇에 딸고 그렇지. 컴플레이크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자. He pours. He pours his juice into his bowl. Bowl이 약간 이렇게 넓은 그릇이야. 넓은 그릇. 우리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넓은 그릇에 주스를 담는 거야. 그렇지. 그림에서는 얘가 bowl이고 얘가 컵이지. 근데 자, 컵에다 주스를 안 딸고 바울의 주스를 따랐어. 근데 우리가 물을 딸다 무슨 술을 딸다 이렇게 액체를 어디에 붓는 거 따라 이렇게 따르는 거를 pour. P-O-U-R. He pours his juice. 있어요? In his bowl. 넓은 그릇에 주스를 붓고 his complex in his cup. 컵에다가 컴플렉스를 부었어. 이거 먹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컵은 이렇게 마셔? 컴플렉스를 마셔? 그리고 이건 색깔로 떨어져. 응, 형규는 잘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물을 딸다 할 때 어떤 동사를 쓴다고? Pour. Pour. He가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는데 원래는 pour야. He pour. I pour my water into cup. 그렇게 되면 into my cup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영어 말해요? 아, 영어하는 시간이야. 이상한 일이다. 왜 영어 말을 하는 거야? 나 드디어 우리 주인공의 이름이 나왔어.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Jack wears. Jack wears. His sweater. His sweater. Inside out. Inside out. Jack이 옷을 어떻게 입는다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 입는다는 거지? 아, 인사이드 안쪽을 바깥으로 하니까 아~ 뒤집어 인사이드 아웃 안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옷을 입은 거야. 그치? 뒤집어서 입는 거 네, 뒤집어서 입는 걸 봐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경 쓰는 거 wear 입다 입다 안경 쓰다. 안경 쓰다. I wear my glasses. I wear my glasses. 안경을 쓰다 할 때도 wear. 모자를 쓰다 할 때도 wear. 옷 입다도 wear. 자, 그러면 안경을 희원아 벗어볼래? 안경 벗어볼래?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까? Lose. L-O-S-E. Lose your glasses. 그러면 안경을 좀 벗어볼래? 얼굴 좀 보게 이런 식으로 lose your glasses. 자, 그러면 안경을 쓰다 할 때는 wear. 어쨌든 잭은 스웨터를 뒤집어서 입어요. 그 다음에 여기 socks는 S-U고요. His socks. His socks. Go on his ears. Go on his ears. 귀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Socks. Socks. 양말을 귀에다가 쓰고. 양말을 귀에다가 딱 쓰면 잘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of course 당연히 of course. Of course. He can't hear much that way. He can't hear that way. 잘 그 방식으로는 잘 안 들리겠다는 거지. Hear, hear 뜻이 뭐야? 듣다. 듣다. 그러면 우리가 듣다의 또 다른 얘기. Listen. Listen. What is the difference in listen and hear? Listen과 hear의 다른 뜻. Listen은 너희가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거가 listen이야. 너는 주의 깊게 내 말을 들어줘야 돼. Listen to me please 하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윤서의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요. 이럴 때 들리는 거는 hear. Hear. 또 하나 있어.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거. 엿듣는 거하고는 또 달라. 엿듣는 거는 listen도 아니고 hear도 아니야. 뭘까? eavesdrops. eavesdrops. 몰래 엿듣는 거. eavesdrops. 그게 좀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둬. 너무 깊게 안 들어갈게. 그래서 양말을. 자, 그다음에 우리 형규가 정말 좋게 socks. S-U-C-K-S. socks를 얘기했어. socks하고 socks하고는 아주 다른 뜻이야. socks는 재수없다. socks. It sucks 하면은 그래 재수없다는 그런 의미의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을 때 그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작가. 그래서 바니가 잭이
항상 반대로 하니까 엄마는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엄청 상하겠어요. 응. 그래서 it drives his mom to tears. To tears. 그러니까 it drives 여기서 it은 뭐냐면 쟤에게 행동들. 쟤에게 행동들은 그러니까 막 물을 이상한 곳에 따, 그러니까 주스도 이상한 곳에 따르고 옷은 뒤집어 입고 학교는 거꾸로 걸어서 가고 말도 거꾸로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엄마는 속을 상했어.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drives his mom to tears. 그의 엄마를 울게 만드는 거야. 울게 할 정도로 속상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it drives가 무슨 drive 우리 시동 그렇지. 눈물을 시동 걸 눈물을 흘리게 거는 거지. 아 진짜 눈물 거는 거지. 그래서 drive가 무슨 뜻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드라이브. 차 타고. 운전하다. 운전하다 했는데 여기서 드라이브는 뭔가를 이끌어내는 거야. It drives me crazy 하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 뭔가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가끔 학교에서 너를 굉장히 열받게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아? 있죠. 끄덕끄덕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행동을 할 때. 성화 봐. 그런 사람을 두고. 그래서 그 친구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She drives me crazy. 나를 미치게 만들어. 아 그렇지. 아, She drives me crazy. 미소도 있어? 네. 누구 여자야 남자? 그 만들어봐. 좀 전에 내가 했던 얘기. 아 엄청 짜증나지 걔. 그 여자는 쉬니까. 아 이름 밝히고 싶다. 아 이름 밝히고 싶다. Drive를 쓰고. 권모군. She drives me crazy. 권모야. She drives me crazy. Crazy. Or she drives me upset. 화나게 만드는 거. 그래 강모 양도 그 뭐야 강모 군도 그렇고 전모 군도 그렇고. 많구나 너도. 네. 네. 어떻게 그런 친구를 만날 때? You sucks. You sucks 하는 거야? 재수 없어. 자 그 다음 페이지 go to town. Go to town. And buy some oats. And buy some oats. His mother said one day. His mother said one day. 아 이거 밑에가 잘렸구나. 저 글이 있었는데. But for this time there was rice. 오케이.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 학교견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런데 얘들아.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냐?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 네. 제가 영어 배운 지 5년 됐는데 이거를 웅경아 머릿속에 들어가냐? 엄마가 이렇게 웅경이는 나는 웅경 어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우리야. 영어 배운 지 6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저 콩나물이 물 갖다 먹으면 쭉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커. 그 이치가 들어왔다가 한 길 들어갔다 나가는 것 같아도 계속 이게 무지하게 들으면. 콩나물이 커. 콩나물이 뭐예요? 영어요. 영어가 무지하게 늘어. 할아버지는 잘 안 늘어. 왜 안 늘까? 콩나물이 없어.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늙었다고 그러냐. 콩나물이 반으로 잘려. 다른 말로 해봐. 뭐 왜 그럴까 할아버지. 콩나물이 사라져서. 노안? 노안 아닌데. 야 좋은 말로 하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신경 쓰시는 게 많아서 이렇게 하면 듣기 좋잖아. IQ가 안 좋아져서. 아니요 IQ도 좋은데 그런데 신경 쓰시는 게 많아서 그래요. 왜 미소 아빠가 와서 산지는 안 찍나 뭐 이런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꾸밀려면 내가라도 찍어야죠. 내가 찍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왔으니 영어를 잘하시겠어요. 드디어 나타나셨고 우리가 이게 우리도 좀 시험 보는 방법 없으겠다 조금씩. 가끔 감사한 돌발 질문을 해서 중요한 거. 암기 해가지고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짠 씨나 이런 그런 것도 연극을 해보고 하여튼간에 이게 계속 물이 흘러가면 거기서 이끼도 나고 나무도 살고 다 살아요. 물이 안 흘러가면은 못 살아 식물이 다 죽어.
물이 옆으로 흘러가면 다 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시작! 우리는 잉글리쉬를 잘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잘하기 어렵다. 할아버지는 잘하기 어렵다.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엄청 슈퍼 울트라 캡틴 짱으로 잘하기 어렵다. 진짜 잘할 수 있어. 자, 오늘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